안녕하세요, 미미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입술은 그냥 가벼운 베이지색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는 세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어요. 약간 초원을 생각하는 푸른, 약간 연두 색깔, 초록 색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진한 카키색, 이런 색깔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사용했고요. 그리고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파운데이션을 퍼프에 묻혀서 얼굴 중앙 중심으로 살살살 올려줍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뾰루지가 뭐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저녁에 짰더니 빨갛게 됐네요. 그 부분도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컨실러로 한 번 더 두드려줍니다. 이 정도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도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해서 자, 이거는 스틱형 컨실러인데요. 컨실러로 이렇게 살살, 그리고 편편한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풀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빨간색 피가 맺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라우를 그려줄게요. 오늘 아이브라우는 먼저 이런 펜슬 타입의 아이브를 사용해서 내 눈썹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려줍니다. 너무 각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눈썹 산도 그냥 원래 있는 내 눈썹 산 모양 그대로 그려줘 볼게요. 그리고 앞부분도 살살 결을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브로우를 밑바탕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섀도우 케이크를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듯이 끝부분 진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주면 자연스러운 아이브로우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노즈 쉐딩을 들어가 볼까요? 제가 노즈 쉐딩에 자주 쓰는 이거는 뷰메이크의 B096이라는 그런
루즈 쉐딩용 브러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브러쉬가 길고 그리고 부드럽게 곡선을 그릴 때 같이 탄성이 있게 구부려지는 그런 브러쉬를 택하시면 되겠어요. 부분도 꼼꼼하게 입술 밑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즈 쉐딩이 대충 끝이 나는데요. 코 요 끝부분 살짝 조금 깎아줘 볼까요? 이렇게 하면 코가 오똑한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섀도우는 Wet n Wild의 Comfort Zone이라는 그런 섀도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카키 색깔 계통이에요. 카키 색깔 계통이고 이런 색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름이기 때문에 오늘 카키색과 약간의 초록색을 좀 섞어서 그런 뭔가 풀숲을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한번 넣어 줄게요. 이 카키 색깔이나 초록색은 잘못하면 약간 촌스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면서 아주 살짝만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살짝만 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만 올려주시고 이 밑에 부분 언더를 어떻게 할까요? 약간 좀 보색이 되는 이 색깔로 언더를 칠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언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요 색깔을 가지고 포인트를 넣어 줄 건데요.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총알 브러쉬는 플라리아 아이홀 브러쉬라고 적혀 있네요. 이 색깔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눈꼬리 부분에 강조를 하듯이 자 벌써 강조가 됐죠? 마찬가지로 끝부분 나머지도 이렇게 되면 굳이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이 위에다가 마스카라만 올려도 어느 정도 화장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앞부분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섀도우는 어느 정도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뷰러로 이번에는 라이너를 그려볼 차례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이니스프리 오토 라이너. 약간 짙은 갈색이거든요. 이 짙은 갈색으로 점막 부분을 살살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점막 부분을 메꿔줬어요. 다 끝까지 메꿔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막 부분은 그냥 눈동자 윗부분만 이렇게 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칠해보겠습니다. 마스카라를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지그재그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쭉 발라주시면 맨 끝에 약간 파리똥 같이 뭉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쭉쭉 올려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언더아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뭔가 뭉쳤을 때는 아주 작은 면봉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이 마스카라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한철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써서 약간씩 이제 잘 안 나오네요. 얘도 이제 몇 번 쓰고 버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다가 하이라이터를 좀 넣고 싶은데, 하이라이터를 제가 뭘로 할 거냐면, 자, 이런 펜 타입으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터를 눈 끝부분, 눈 시작하는 지점, 여기에 눈물 나오는 유지점에다가 살짝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시원한 느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언더 아이라이너도 제가 자주 쓰는 맥의 파워 서지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언더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러쉬도 넣어줬고요. 블러쉬도 광대를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립을 뭐를 해볼까요? 지금 눈이 약간 초록색 계통이죠? 그럼 여기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어카인드의 토스트 베이지라는 색깔 가지고 왔어요. 얘를 가지고 이 토스트 베이지 색은 제형도 꾸덕꾸덕해요. 꾸덕꾸덕해서 이런 면봉을 가지고 좀 그라데이션 하듯이 펼쳐서 발라줍니다. 오버립이 되게 제 원래 입술 모양보다 조금 크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맞이 초원을 달리는 느낌의 시원한 메이크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